버터입니다. 이 소니마키 스티커는 너무 멋있어요. 가격이 상당합니다. 250달러? US달러로? 이것도 브럼턴 최강 버터입니다. 200W 진짜 500W까지 때려주죠? 500W 어때? 500W 크리스탈 라이트 전륜 모터도 스루에스 같이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여기서밖에 없어요. 팔방을 알아봤는데 아닌데요? 그러니까 오더메이드 제품입니다 거의. 또 특이한 점이 이것은 냉각용 유체 자석주입 구멍 같습니다. 수분 유입 가능성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일과 모터 자석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허브 모터는 공기 때문에 열 방출이 어렵습니다. 액체 자석을 사용해서 자석과 스테이터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웁니다.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모터 커버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다이렉트 모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0% 온도 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석은 자력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며 140도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코일은 검게 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그거잖아 선이! 에이 이놈들! 케이블 또 준비해야겠네. 내 편이야? 모터 너무 좋아. 으아. 다른 선물은 없냐? 없네? 프로힐빌더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측정 값은 영상 게시판에 있습니다. Accept click, Calculate click. 스포크 길이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만약 림이 너무 작거나 허브 플랜지가 크다면 스포크들은 플랜지 아웃에서 인 한 방향으로만 설치합니다. 자, 36호 16인치 림이고요. 이렇게 방향 써놓을게요.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쏟아주시고요. 조금 여유있게 생각한 것 같은데.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크로스는 없고요. 이렇게 레디알이랑 이렇게 붙인다. 너무 쉬워요. 브럼턴만큼 쉬운 힐빌딩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끼워줍니다. 일단 되죠?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킹을 해주세요. 에어홀은 그래야지 쉽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알기가 쉬워요. 같은 패턴 한 칸 띄고 하나 둘 셋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선이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다음에 이쪽부터 할 거니까 자, 다음 가까운 자, 이쪽부터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이 바로 옆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한쪽 면이 됐고요. 다시 한번 뒤집을게요. 다 뒤집어서 세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끼워주시고요. 자, 이 스포크 옆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갑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이 패턴은 사실 처음부터 모든 스포크를 끼워두고 림을 조립하면 스포크를 거의 휘지 않아도 됩니다.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프를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프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프를 조여둡니다. 좌우 정렬 시작은 니프를 조이면서 진행합니다. 팔에 림이 접촉하더라도 니프를 90도만 돌리고 지나갑니다. 다음 회전 때도 닿는다면 그때 조입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팔에 림이 접촉하더라도 니프를 90도만 돌리고 지나갑니다. 다음 회전 때도 닿는다면 그때 조입니다. 먼저 이쪽에 닫아서 소리 나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렇게 상하도 동시에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장력 80% 정도에 도달합니다. 작업 도중에 디싱 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처음 좌우 허용 오차는 1mm 이하로 조절합니다. 어느 정도 맞췄으면 상하 정렬을 맞춰줍니다.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상하 정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목표 장력 90% 도달합니다.
상하 정렬 허용 오차는 0.7mm 이하까지 조절합니다. 조여서 조절이 안 되면 림이 들어간 부분을 풀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급형 림은 완벽하게 원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이것은 정밀한 정렬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텐션 상승을 초래합니다. 보급형 림은 용접 비드에서 허용 오차를 관대하게 적용합니다. 이제부터 휠 센터를 디싱툴을 사용해서 검사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일단 하면서도 디싱도 한번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고 이쪽으로 1mm 남아있고 어디봅시다. 센터 괜찮아요?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텐션 미터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포크가 짧아서 보통 미터는 안됩니다. 너무 강하게 조이지 않아도 니플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한번 휠 좌우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위아래 좌우 오차 0.5mm 이하로 정렬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정렬 작업이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고 좌우도 오차 범위 아닙니다. 센터도 정확하게 맞고요. 네, 휠 빌딩이 끝났습니다. 기대하겠어요 이제. 과연 스포크 길이가 딱 맞아서 다행이네요. 조금 내심 걱정을 했는데 자, 됐고요. 우와. 자, 이게 16인치 림 테이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거 맞을 거예요. 으쌰, 림테이프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타이어만 끼우면 되겠습니다.